Cx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a만큼 평행이동했다 더하기 a가 되었어요. 이거지? 이게 0이 되는 새 실근에 대한 이야기잖아. 그러면 항상 최고차항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한이 있어도 a만 남기고 넘기는 것이 계산이 편합니다. 마이너스 x의 3승 6x제곱 9x 인수분해가 되네. 네.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플러스 3의 제곱. 그림 그려보면 마이너스 접하고 0에서 뚫고 지나가는, 그 다음에 대칭성에 의해서 얘랑 얘랑 그 다음에 여기가 같아지는 얘랑 간격이 다 같으니까 얘 마이너스 4, 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 0까지도 알 수 있고, 그러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극대 알 수 있겠네.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, 4가 되겠네. 여기 함수 값은 4가 되고. 그럼 A가 어디 있으면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가질까요?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. A. 그럼 정수 A는 0부터 4 사이니까 A는 1, 2, 3. 답은 6.